피부 수분 상태를 측정합니다. 선생님 왕진하시는 거예요? 네. 자, 제 옆에 있는 민 기자님 먼저 측정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기자들 가장 바쁜,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지금 스튜디오가 굉장히 건조하긴 하거든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10점 만점에 4점 정도. 10점 만점에 4점! 그렇게 노래 부르실 때가 아니에요. 네, 네. 저인가요? 뭐 네. 우리는 아직 안 했으니까. 네, 네. 네. 떨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그래? 네. 10점 만점 몇 점일지. 한숨, 깊은 한숨. 할 수 있나요? 몇인가요? 10점 만점에 3점 나와요. 10점 만점에 3점. 어, 내가 하니까 왜 기분이 왜 이렇게 더럽지? 그냥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진행만 하고 안 됩니다. 싶은데. 진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기분이 나빠. 이걸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하지 말아주세요. 네, 지금 1점이 나왔거든요. 1점이 나왔거든요. 아니야. 개그 음원이나 아나운서나 다 똑같습니다. 아니야. 정말 예. 선생님 이거 아닌 거 같아요. 여러분 이건 기정사실이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반대편 한번 재볼게요. 네. 그렇죠. 수분크림 오른쪽을 먼저 바르니까 이쪽이 더 촉촉할 수 있어요. 역시 하네요. 1점이 나왔고요. 10점 만점에 1점. 0점이라고 해주세요, 선생님. 오르났다고.